A cup of English, 7. Today's expression is seize the day. Seize라는 말은 붙잡다 이런 뜻이죠. Seize the day 하면은 the day, 오늘을 잡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 어떤 뜻일까요? Seize the day는 라틴어로 carpe diem입니다. 이거 아마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해진 표현 같은데 카르페 디엠 또는 seize the day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뜻이죠. 그렇죠? 즉 오늘이 다가기 전에 오늘을 한껏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seize the day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요 카르페디엠이라고 하는 요 아이디어는 영문학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7세기에 로버트 헤릭의 시 To Virgins, 아가씨들에게 라고 하는 시를 보면 Gather your rosebuds while you ma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ile you may gather, 네가 모을 수 있는 동안에 장미 꽃봉오리를 모아라 라고 하는 말이라서 이것도 인생은 짧다 또는 젊음은 금방 지나간다. 그러니까 장미꽃이 피어있는 동안 장미꽃을 꺾어서 모아야지 라는 표현을 한다는 건 젊을 동안에 젊음을 즐겨 이런 의미로 To Virgins에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카르페 디엠 우리도 많이 쓸 때 자 우리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솔 벨로우라고 한 작가가 이제 희곡을 썼는데 그 희곡의 제목도 Seize the Day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미국 문학 작품이기도 해요. 카르페 디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카르페 노크템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건 뜻이 Seize the night, 밤을 잡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노크, NOCT라고 하는 말이 요 어근이 밤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카르페, 그쵸? 카르페 노크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Seize the night, 밤을 잡아라. 이거는 카르페 디엠하고는 뜻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즐겨라 이런 뜻이지만 카르페 나잇은 밤 시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야지 밤을 허투루 보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카르페 노크템 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카르페 디엠하고 카르페 노크템이 뜻이 정반대인 것. 이거 라틴어 표현이라서 그냥 한국말로 읽을 때에는 카르페 노크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커피, 옆에 똑같이 카르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르페 디엠, 카르페 노크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